3월 열리는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 양례 국정자문기관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우리나라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칭가 개막했다. 지난해 양회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매년 제시하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중국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된 만큼 이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강도 경기 부양 정책에 힘입어 경제 회복 2020년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규모는 약 102조 6천억 위안으로 2.3%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코로나19라는 악재로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며 매 분기마다 상승세를 보였고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양 7%포인트 상승한 6.5%를 달성했다. 중국이 이러한 경제 성적표를 거머쥐게 된 데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고강도 경기 부양책을 펼친 덕분이다. 올해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14차 5개년 기획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해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와 같은 혹은 비슷한 수준이 아닌 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양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막했다. 시신화 통신 등호 연합뉴스 중국 다양한 수입원 통해 재정 조달 2020년 중국 경제는 성장했지만 재정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세금 납부유예, 민 연장, 증치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 등과 2019년 실시한 대규모 세금 감면 및 비용이나 정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 수입의 감소는 분명 올해 재정 지출 규모에 영향을 주고 2021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 예산법에는 예산 수입에는 일반 공공 예산 수입, 정부성 기금 예산 수입, 국유자본 경영 예산 수입, 사회보험 기금 예산 수입이 있다.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은 세수입, 행정수수료 수입, 국유자원, 자산, 유상 사용 수입, 이전 지출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며 이 중 세수입이 재정 수입의 주요 수입원으로 민생, 경제사회 발전, 국가안보, 국가기관 운영 등에 사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수치를 보면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은 18조 2,895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3.9% 하락했다. 이 중 세수입의 비중이 15조 4,310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3% 하락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는 세금 납부 유예 및 연장, 증치세 감면 정책, 세금 감면 및 비용이나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세외 수입을 제외한 비세외 수입은 2조 8,58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1.7% 하락했다. 하락폭이 매우 크다. 하지만 이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수치다. 2019년 실시한 세금 감면 및 비용이나 정책 규모가 약 2조 3천억 위안으로 중국 정부는 줄어든 예산 수입을 충당하고자 비세 수입 중 국유자원, 자산, 수입과 국유자본 경영 예산 수입 부분을 큰 폭으로 증가시켰다. 이로 인해 2019년 비세 수입 규모가 커지면서 2020년 상대적으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 일반 공공 예산 수입에서 비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6%
63%로 2019년과 비교해 1.2%포인트만 하락했다. 이는 2020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국유자원, 자산, 수입에 대한 정부의 자금 조달이 증대되었음을 보여준다. 공공사업 발전에 사용되는 정부성 기금 예산 수입은 총 9조 3,489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이 중 중앙정부의 수입은 3,56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1.8% 하락했다. 반면 지방정부 수입은 8조 9,927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11.7% 증가하였고, 이 중 국유토지사 용출량 수입이 8조 4,142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15.9%나 증가했다. 국유자본 경영예산 수입의 대표적인 수입원은 국유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이윤이다. 2020년 총 4,77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중앙과 지방의 수입이 각각 1,786억 위안, 2,99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각각 9.1%, 28.1% 증가했다. 이상 중국은 현재 증세가 아닌 강세로 새 수입이 준 만큼 다른 수입원을 통해 재정 수입을 충당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자 과감한 재정 지출로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증세를 논하고 있는 영국과 대조된 모습이다. 하지만 증세를 논하지 않을 뿐 중국의 재정 수입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일반 공공 예산 수입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원이 지방정부의 정부성 기금 예산 수입이다. 오래전부터 토지 사용권 출량금은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새 수입만으로 재정 조달이 어려웠던 지방정부는 토지 사용권 출량금을 통해 재정을 충당했다. 하지만 중국의 토지 사용권이 경쟁 매매 방식으로 판매되면서 중국 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여론이 조성되었고 중국 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여전히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에게 가장 좋은 수입원이다. 증세는 아니지만 사실상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재정 수입 확대라는 측면에서 증세와 유사하다. 2021년 중국 재정정책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는데 두 가지 원칙을 두고 있다. 첫째는 재정 적자율이 당해 연도 GDP 총량이 3%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가계, 기업, 정부의 차입 확대를 허용하며 작년 재정 적자율을 3.6%로 상향 조정했다.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초과했다. 둘째는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 총액이 당해 연도 GDP의 250%를 초과할 수 없다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 기준 총 부채의 280조 위안으로 2020년 부채율이 280%를 초과했다. 중국 재정부는 2020년 말 기준 중국 정부의 총 부채액은 46조 5,500억 위안이며 2020년 GDP 대비 정부 부채율은 45.8% 정도로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60%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올해 재정정책은 적자율 3.6%, 총 부채율 28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지출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경제성장 못지않게 재정건전성도 중요하다.
어려운 시기 영국처럼 증세를 논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중국과 같이 재정 조달 수입원이 다양하지 않은 우리는 어려운 고민이겠지만 경제도 살리고 재정 건전성도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써야 할 곳에만 쓰는 결단이 필요하다.